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무덤국악 프로젝트 차오름입니다. 다시 가보자. 밥. 좀 둥글게 세면 안 돼. 차오름은 음악이라는 공통점으로 하나가 돼서 멤버들의 각자의 이야기가 차오르는, 또 관객들의 위로와 열정이 차오르는 팀이 되자는 의미를 담았는데요. 저희는 2020년에 창단된 퓨전 국악 밴드로 국악을 매개로 창작하고 여러분께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장단을 기반으로 장단 위에 또 선율과 새로운 리듬을 가미하는 것이 저희 노래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중독성 있고 해학적인 가사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을 청년의 시선으로 보다 좀 발칙하고 과감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르와의 융합, 또 새로운 창작과의 공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那就让我们来看入围的有 Acoustic Stephanie Poetry Back when tigers used to smoke. Modern Gugak Project, 차오름. Ah, 이 맛에 음악을 하는구나. 음악이 가진 또 예술이 가진 힘을 몸으로 느낄 때, 그럴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생각한 주제는 공연명은 팡팔의 청춘. 귀엽다. 그 아이스크림. 빵빠레 청춘. 서로 일단 음악을 해온 환경이 너무 달라서 또 다른 사람들끼리 한 대 모아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방향을 맞추는 것이 대표로서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아요. 또 생각은 누구나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깊이나 속도를 맞춰간다는 것이 가장 어렵고 또 저희 팀이 해나가야 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더. 마이크 조금 떼고 불러도 되겠다. 그 심준이가 건반이랑 카운 밸런스 좀 봐줘. 첫 번째는 어떻게 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이고요? 네. 그거. 네. 알겠습니다. 모던 국악 프로젝트 팀 이름을 하는데요. 네. 차오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얼씨구! 좋다. 드럼이 아니고 카운으로 공연을 한다는 게 걱정스러웠는데 신랑 신부님들께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행복하고 또 추억을 만들어 드렸다는 것이 연주자로서 보람찬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입분들 나오세요. 너무 수고 많았어요, 얘들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악기 쌀까요? 네.
실용음악과 국악은 굉장히 유사한 장단과 음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집합들을 또 찾아내면서 재미를 붙이고 또 접해보지 못한 음악이어서 그런지 늘 할 때마다 새로움을 느끼고 또 그런 점에 계속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은 음악적 아이디어가 매 순간 샘솟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짝거리던 목표가 사라지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고 또 사실 금전적인 부분에 계속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해서 후회하는 순간은 없고 음악 외적인 부분들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음악이란 SNS다.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로 사용되는 SNS와 같이 음악은 세상과 저를 연결하는 SNS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여기 앉을까? 나는 치즈 소고기 케밥 먹을 건데. 케밥이라는 음식도 맛이 있어서 너무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것보다 이 공간에 대한 느낌이 되게 따뜻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외국에 못 나가고 계속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 공간에 오면서 뭔가 잠시나마 외국으로 떠난 느낌이 들어서 휴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얘들아 오늘 공연 어땠어? 먹느라 정신이 없어? 재밌었지? 민정이는? 약간 카호를 더 살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약간 테크닉이 너무 오랜만이라 기초적인 것밖에 안 나는데 소리도 그렇고 근데 너 원래 퍼커셔니스트였으니까 저에게 소울푸드란 휴식이다? 앉아서 공만 쓴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을 해야 결국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 공간에서 뭔가 이국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또 휴식을 취할 때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고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Will you dance? Will you dance? Smell of caviar roses. Teach your children all the poses. How familiar are we all? Will you dance? Will you dance? Light fantastic in the morning. 성큼 다가온 봄. 화창한 햇살 속에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꿈틀대는데요. 어디로 가면 좋을지 찾아보고 또 찾아보는 말쑥씨. 그런데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울까요? 말쑥씨, 뭐 걱정 있어요? 날씨 이렇게 좋은데 여행도 가고 싶고 근데 또 갈 만한 데는 없고. 그럼 오늘 춘천 여행 해보실래요? 더 심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춘천 10년 살았어요.
정말로 특별한 추천 여행이 있습니다. 진짜? 진짜요? 집에서 즐기는 조금은 특별한 춘천 여행. 게임도 하고 여행도 즐기는 일석이조라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춘천을 여행하는 방법 만나러 가봅니다.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둘러보는 곳마다 여행지가 되는 곳. 대표 관광도시 춘천. 춘천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축제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와이파이 있니? 여기 그냥 사무실 아니에요? 회사? 의심도 많으셔. 찾아간 곳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는데요. 특히 이곳은 문화예술 교육은 물론 연극과 놀이를 기반으로 게임 개발과 유아용 교구나 장난감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피디님, 여행 간다 그랬잖아. 네, 여기 맞습니다. 사무실이잖아. 잠깐만, 회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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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우리 피디님이 좀 춘천 특별한 여행 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제대로 온 거 맞나요? 네, 제대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 따라오시겠어요? 어떤 여행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어머, 진짜 춘천 여행 써있어. 춘천이. 야, 이, 어머, 이 아기자기한 거 다 뭐예요? 우와. 책상 위에 놓인 보드게임판, 춘천 여행을 테마로 제작된 보드게임입니다. 익숙한 지명과 관광지 등이 눈에 띄네요. 대표님, 지금 보니까 진짜 춘천 여행 맞네요. 네, 저희 회사는 지역 테마를 중심으로 관광 보드게임을 개발하는 보드게임 전문 회사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뭐 춘천 여행뿐만이 아니라도 우리 도권에 있는 다른 곳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기존의 춘천 여행, 강릉 여행, 그리고 화천 여행, 또 인제 여행까지 저희가 시리즈물로 다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춘천의 주요 관광지 19곳을 소개하고 도로 타일을 이용해서 길을 만드는 길찾기 게임이라는데요. 특히 나만의 여행 코스를 계획해서 직접 길을 만들고 아름다운 춘천을 여행하는 게임입니다. 팀장님, 네. 지금 제 앞에 보드게임이 놓여져 있는데 자, 이 춘천 여행을 어떻게 이렇게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춘천 여행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 정말 아름다운 장소들도 많고 많은 먹거리들도 있는데 춘천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직접 촬영도 하면서 게임을 한번 개발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 왜 그 부르땡땡은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랑 좀 약간 비슷한 건가요?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네. 완전 다른 형식의 게임입니다. 10번의 설명보다는 직접 해보는 게 이해하기 쉽겠죠? 자신의 카드에 적힌 여행지를 도로 타일을 통해 여행하면서 자신만의 여행 코스를 만든 다음 가장 빨리 자신의 출발지로 돌아오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약간 뭐 빙고 게임도 섞여 있는 것 같고 그쵸? 머리를 자꾸 쓰게 하는 게임이네요. 그렇죠. 상대방도 봐야 되고 내 것도 봐야 되고 길도 찾아야 되고 또 이걸 뭐 어떤 길로 가야 될지도 봐야 되고 춘천 구석구석에 숨겨진 명소들을 찾아 떠나는 여행. 때로는 도로를 연결하다 길이 막히거나 돌아가야 하는 돌발 상황도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게임의 매력이겠죠? 아니, 그런데 우울해하던 사람 맞나요? 보드게임의 매력에 푹 빠진 말쑥 씨. 신나게 춘천을 여행합니다. 하다 보니까 네. 춘천의 좀 지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여기 뭐가 있었었나? 라고 생각했던 위치 파악도 되네요.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저희가 실제 춘천 지도를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네. 네,
게임을 통해서 지리감도 익힐 수 있고 또한 게임을 통해서 나온 여행 코스를 직접 여행 코스로 만드셔서 여행을 떠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 게임을 어떻게 즐기고 있을까요? 방과 후 아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익숙한 듯 게임을 시작하는 아이들. 특히 교과 수업과 연계된 교육형 보드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드게임을 통해서 춘천에 있는 다양한 명소를 한번 방과 여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춘천 보드게임을 재밌게 하는 아이들. 게임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알아보고 이기기 위한 전략도 스스로 생각해봅니다. 여기 이곳 중에 가본 곳이 있어요? 레고랜드 가봤어요. 우와, 레고랜드? 네. 근데 직접 가봤던 레고랜드를 또 이렇게 게임상으로 직접 이렇게 막 찾아가는 거 해보니까 어때요?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자주? 네. 아.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이지만 쉽고 익숙한 지명이라 그런지 춘천 보드게임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이 춘천 보드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간 지각력도 형성이 될 수 있고 집중력도 형성이 될 수 있고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인터넷 이런 게임을 좋아하는데 이런 놀이를 통해서 핸드폰이 아니어도 재미있는 게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유익한 게임 같습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해도 승리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춘천을 여행하는 마음으로 즐겨봐도 좋겠네요. 각 지역의 특색이 들어있는 ICT를 접목한 보드게임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드게임을 통해서 AR과 또 다양한 QR코드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보드게임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게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보드게임으로 춘천여행 떠나요! 발길 닿는 곳마다 매력 가득한 춘천. 네모난 사각판 안에서 춘천의 숨겨진 매력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여행 코스를 만들어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서구로 나뉘어가지고 돌다리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서부팀이 확실한 이깁니다. 화이팅! 서부가 이기면 홈런이 들고 동부가 이기면 국가가 봉합니다. 화이팅! 많은 주민들이 동참을 해서 이 줄을 만들었습니다. 총 길이는 예년과 같이 80m를 기준으로 해서 꼬리줄을 6가닥으로 하고 33인의 독립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33가닥의 줄을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줄림으로 자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산고등학교에서 영산 줄다리기 시범을 보이러 왔습니다. 우와! 학생들이 지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2월 11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암줄과 숫줄이 모여서 정말 동서부가 하나 되는 그런 멋진 광경이 연출될 것입니다. 지혜와 용기도 거듭 발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 하나이다. 올 한 해 우리 가족 아무 탈 없이 건강하고 무사히 잘 넘기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습니다. 병졸들, 장군들, 이게 군사가 우리 동북 군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싶습니다. 옛날에 사람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 상임 애들 메고 갔거든요. 지금 이제 사람이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방금 이게 무게는 무겁고 그러다 우리가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영산은 4개 리동이 있는데 서리하고 동리는 서부로 칭하고 교리하고 성내는 동부로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4개 읍면이 다 참여를 합니다. 제가 저기 있는 깃발도 막 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이런 축제를 하니까 되게 신났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음악 줄다리기를 시연할 수 있도록 줄 주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줄다리기는 그런 분들도 가겠습니다. 자, 둘, 줄 갖고 있으세요. 하나, 둘, 셋! 진짜 힘을 세가지고 저희가 이겼어요. 맞아! 새끼고는 자연학습도 하고 오늘 이런 데 참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역사적인 것을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어리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산 줄다리기는 쌍줄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줄과 몸통줄, 꼬리줄과 젖줄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 있습니다. 일본 사츠마 센다이 시하고 문화 교류를 영산 줄다리기와 매년 하는데 일본 사츠마 센다이 줄은 배줄을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암줄과 줄이 하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재수 좋고 가족들 건강하고 농사 짓는다는 농사 잘 되고 모든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잘 갑니다. 군민 여러분들이랑 같이 줄다리기해서 너무 재밌고 즐거웠고요. 집안의 그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려고 가져갑니다. 예. 아노 3년 부리니 누구나 알았다. 에 레산 전하시지. 수바라시 댕기로 나가되 すごく 감동사시도 모라이마시다. 지금은 할메니얼 시대. 음식은 물론 패션까지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붐을 일으켰는데요. 케이크와 마카롱 대신 떡과 약과로 밀레니얼 세대를 사로잡은 K-디저트 할메니얼을 소개합니다. 익숙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열어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할메니얼을 찾아온 곳은 담양 창평. 보기만 해도 차분해지는 고즈넉한 한옥 카페인데요. 사실 이곳은 2030 세대들에게 할메니얼로 아주 핫합니다. 예쁜 인테리어도 있지만 바로 이 디저트 때문인데요. 야, 예쁜 공간이 돋보이는 이 카페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 카페는 원래 한옥 민박으로 운영되고 있던 곳을 리모델링을 살짝 통해서 이제 한옥 카페로 재탄생을 시킨 거고, 담양 창평이 이제 한과나 뭐 약과 엽 이런 이제 전통 관련된 음식들이 되게 많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고, 이제 이런 것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디저트를 팔면 좋겠다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색다름을 좀 추구한 디저트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기 반응은 좀 어때요? 젊은 친구들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공간이라는 이제 좀 흥미를 가져서 다양하게 방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전통 디저트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MZ세대 하면 또 개성 아니겠어요? 젊은 입맛에 따라 새롭게 재탄생했는데요. 할매 밀레니얼 크로스! 아, 이 조합은 사랑입니다. 아우, 진짜. 이런 조합이 만들어졌기에 이렇게 색다른 메뉴도 등장을 한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새로운 문화, 그 트렌드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절미 와플부터 제가 먹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맛이에요. 인절미의 콩가루. 하지만 여기에 식감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할메니얼인 거예요. 우와, 새로워. 분명 모나카잖아요. 그 안에 버터, 크림치즈, 더군다나 쫀득한 인절미까지 같이 들어가서 누구나 다 좋아할 맛이에요. 이 새로운 국강의 고소함에 촉촉함이 또 어우러지면서 씹는데 와, 살아난다. 이렇게 먹으니 더 맛있는 기분. 그런데 먹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조합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만의 개성대로 또 갖춰 먹는 맛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짜자잔 이 샤추가를 하나 했어요. 박지선이 제안하는 약과 색다르게 먹는 법. 바로 샷에 찍어 먹는 거예요. 쭈쭈쭈쭈쭈쭈. 아, 우선 향부터가 달달함 속에 그 커피향이 딱 배어들었어. 에스프레소의 샷의 쓴맛 끝에 달콤함이 오는 인생에 담겨져 있는 거야.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샷을 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찍어도 먹고 부어도 먹으라고. 이것만큼은 제가 진짜 자신 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미숫가루 라떼에 샷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엄청나게 어우러지는 이 향과 고소함, 이거 느끼실 수 있어요, 진짜. 눈과 입을 사로잡는 맛에 떡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전통 디저트에 눈을 뜨게 됐는데요. 아, 평소에 떡 좋아하세요? 아, 떡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 맛있네요, 여기는. 평소에 먹는 떡과는 조금 또 모양새가 다르고 조합도 색다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딱딱하지도 않고 뭔가 되게 또 쫀득쫀득 잘 저렇게 돼서 맛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뭔가 좀 알쏭달쏭해요. 지금 떡을 좋아하실 것 같은지 아닐 것 같은지. 아니, 어떠세요? 꿀이나 연유가 더 이렇게 뿌려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분 개발자로 만들어야겠는데?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의 입맛을 꽉 사로잡고 있는 떡. 실제로 20대의 떡 구매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요. 할메니얼 디저트 왕! 바로 떡 아니겠어요? 그럼 저도 떡을 사야죠. 왕을 만들어 가볼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알록달록 그림 같은 비주얼. 할메니얼의 인기로 다양한 떡이 출시되면서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더라고요. 떡 사셨네요. 평소에 떡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빵이냐 떡이냐 하나 둘 셋! 떡이요. 진짜요? 네. 전체적으로 떡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있다면 한 세 가지로 꼽아주세요. 맛있고 종류 다양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떡대. 떡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할메니얼에 먼저 입문한 선배로서 떡을 이용한 꿀조합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떡의 변신은 무죄! 떡을 활용한 이색조합 황금 레시피를 저 박지선이가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메뉴는 떡남쌈. 떡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라이스 페이퍼에 베이컨, 치즈와 함께 돌돌돌돌 말아줍니다. 그리고 떡이 익을 수 있게 노릇노릇 구워주세요. 두 번째 메뉴는 누구나 좋아하는 스떡스떡. 비엔나 소시지 대신에 통조림 햄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아주 별미더라고요. 세 번째 메뉴는 이탈리아식 요리, 떡기. 가래떡을 잘게 썰어 버터에 구워주고 스프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 비장의 무게, 마지막 메뉴는 김떡전! 김치 요리가 또 빠질 수 없잖아요. 김치전 반죽에 가래떡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매콤한 맛을 잡아줘서 간식으로도 좋답니다. 짜자잔! 박지선의 할메니얼 한상 완성! 보기만 해도 침 넘어가죠? 야, 진짜 이 맛은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를걸요? 제가 이 떡남쌈을 찍어 먹을 소스는 아주 매운 라면으로 유명한 그 소스를 준비를 했어요. 치즈의 고소함, 라이스페이퍼 튀겨지면서 거친 바삭하질, 떡이 안에서 살포시 익어서 쫄깃하질, 베이컨의 짭조름 맛에 스트레스 다 날아가는 이 소스의 맛! 떡과 햄은 대체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을까요? 와... 이탈리아야! 뭔가 꾸덕한 크림 소스가 입안에서 춤을 춰요! 이거는 진짜 이색 음식으로 손님 접대할 때 내놔도 굉장히 맛있게 먹는다니까요? 와, 식감이 확 살아나서 안 그래도 맛있는 김치전을 더 화려하게 정말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꿀팁이 되는 거죠. 아삭아삭, 쫄깃쫄깃, 바삭바삭, 노릇노릇. 완벽한 꿀팁이지. 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떡강정부터 클래식의 진수까지
여러분도 취향에 따라 색다른 할메니어를 즐겨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할메니어의 세계, 여러분들도 푹 빠져보시는 거 어때요? 헤어나오지 못할걸요? 이제는 건강도 하나의 트렌드.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이 K-디저트의 흐름을 바꿔놨는데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움을,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일으키는 할메니얼. 여러분도 지금 도전해보세요. 산책로를 걷다 보면 종종 마주치는 야외 운동기구. 주로 어르신들이 애용하는 이곳에 웬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한데? 아, 지금요? 맨몸 운동하고 있습니다. 놀이기구 탄 기분도 들고 스릴도 넘치고. 아, 이게 저의 삶의 낙이죠. 아, 이게 부모님 다음으로 좋아요. 신체의 한계에 도전하며 허리 위를 활공하는 이 남자. 맨몸 운동에 푹 빠진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여다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신천 둔치. 주말이 되면 운동을 하러 모인다는 양기 그득한 이 남정네들. 안녕하세요. 어, 설레죠. 오늘은 몸이 좀 가벼울지 아니면 무거울지, 오늘 계획한 건 좀 잘 될지 안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옵니다. 형들이랑 같이 해서 일단은 너무 좋고, 운동하면서 안 다치게 잘 하고 싶습니다. 학창시절 체육시간을 연상케 하는 풍경. 그런데 체조선수 못지않은 동작들을 척척 선보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날아다닌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흔히 보이는 길거리에서 체중만을 사용해서 하는 운동인 맨몸 운동을 하고 있는 대구 맨몸 운동 크루 매니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신의 체중과 중력을 이용 신체를 단련하는 맨몸 운동 스트릿 워크아웃. 그게 정적인 동작을 취하는 스태틱과 화려한 기교를 선보이는 다이내믹으로 나누며, 몸을 움직일 공간만 있다면 어디서든 가능한 운동이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몸이 굉장히 왜소하고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푸시업 그리고 턱걸이로 운동을 시작해서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SNS를 통해서 고난이도의 맨몸 운동 동작들을 따라해보고 이제 습득을 하면서 이거 굉장히 재밌다, 그리고 성취감도 느껴져서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운동을 하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7개월 전에 팀을 결성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몸을 풀며 본격적인 운동을 준비하는 크루원들. 그런데 다들 생각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10살이요. 저는 14살입니다. 아, 올해 25살입니다. 처음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이제 걔가 이제 잔 근육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 그죠? 그런 계기로 지금까지 꾸준히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이 장소에서 리더형 360도 도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도 따라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작하게 됐죠. 자, 본격적으로 코어 근육을 뽐내볼 시간. 전신의 근력과 균형 감각을 요하는 물구나무부터 이소룡이 고안했다는 복근 운동 드래곤 플랭크, 맨몸 운동의 꽃 플란체 자세까지 온갖 자료들을 뒤져가며 거의 독학으로 여기까지 연습했다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 맨몸 운동은 한 2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리고 이 플란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기울이기 푸시업이라고 운동이 있는데, 그걸 많이 해줘야 어깨 힘도 늘리고 코어 힘도 늘어가지고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순수 자기 체중만으로 중력을 거부하고 내 몸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게 한 짜릿함이죠. 그게 제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좀 더 화려한 걸 보여주마. 바람을 가르며 철봉이를 나는 그야말로 다이내믹한 모습.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동작이 기계 체조 같기도 하고 스턴트 동작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이제 흔히 시선이 안 따라가고 이제 회전력이 부족해서 이제 못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하체, 상체 그리고 시선 이 순서를 기억을 하시면은 네, 쉽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이나믹 스윙 360도라는 동작입니다. 아니 이 동작까지 어느 정도 걸렸어요? 제가 어설프게 잡은 건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이 기술을 마스터하기까지는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5년 차인데 4년 전에 너무 재밌게 하다가 손목을 한번 다쳤어가지고 수술하고 2년 정도 회복하는데 걸렸습니다. 아니 이게 위험한 운동을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코어랑 협응력 발달이 너무 좋은 운동이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발달하는 신체 능력에 뿌듯함은 덤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이 경이롭기만 하다. 잘한다. 대단하지. 오세 친구 얼마나 건전하고 좋아. 운동 잘하고. 보니까 참 잘하네요. 나도 젊으시면 그걸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대단합니다. 너무 잘하고 기술도 너무 좋고 앞으로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최근 매니악팀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는 이곳. 거리 운동의 어려움을 느끼던 차에 생긴 귀한 인연이었다. 저희끼리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문적인 지식들이나 안정성이 좀 떨어져서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이곳을 알게 돼서 전문적으로 좀 배우면서 안전하게 여기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운동하며 동작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 막연히 특정 동작을 연습하는 것에 비하면 효율, 정확도도 차원이 다르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안전. 떨어지고 넘어지더라도 부상의 위험은 현저히 적어졌다. 철봉 운동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스윙 연습. 그리고 손을 놨다가 다시 잡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튀는 걸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틀기만 먼저 한다고 해서 공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높이가 되어야지 방금 한 것처럼 맘만 먹으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보여요. 강사님이 보여주는 시범을 잘 보고 열심히 따라해보는 크루원들. 그때 문제가 생길 듯한 리더. 철봉을 잡으면서 손에 부상을 입었는데 익숙한 일인 듯 테이핑으로 응급처치를 한다. 굉장히 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좀 마찰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손이 까지거나 이제 부상을 입으면은 이제 이렇게 응급처치할 때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형님이 해주십니다. 제가 재활의학과를 다니고 있고 스포츠 테이핑 마사지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팀원들 다치면은 제가 다 처치해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불사하며 계속되는 이들의 도전. 하나씩 목표를 이뤄나가는 성취감이 이들의 도전의식을 계속해서 자극한다. 제가 최근에 연습하고 있는 고난이도 동작이 있는데 풀플란체 프레스라고 있습니다. 풀플란체 프레스가 워낙 고난이도 동작이라 인대나 건을 많이 써서 염증을 조심하면서 그 전 단계인 동작으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맨몸 운동은 중독입니다. 어렵고 실패도 많이 하지만 계속 나중에 생각나고 계속 도전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혼자라면 금세 지쳤을지도 모르지만 함께이기에 더 즐겁다. 한계인가 싶다가도 프로원들의 응원을 받으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다. 서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 매니아 프로는 오늘도 성장한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불가리아의 히리스토브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연계가 되게 깔끔하거든요. 저는 그 사람을 넘고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국내 대회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둬서 국제대회 나가서도 한번 경기를 뛰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매니악 화이팅!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법. 새로운 계절, 새로운 운동을 찾고 있다면 이들처럼 맨몸 운동은 어떠신지?